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여기 와서 얘네 둘을 이렇게 낳은 거. 이게 제일 잘한 것 같다. 선생님들 나가 씻겨주고 이렇게 들어오더만. 나그 앞에 가서 기다린다. 나 지키고 있다. 내 아이가. 왜냐, 바뀔까봐 드라마처럼. 이러면 드라마가 사람을 만졌네. 그래서. 나 북한에 있을 때그첫 번째 아이는 그냥 언제 배가 불어, 생겼네? 병원 갈 일도 없잖아, 거기는. 여기서처럼 검사가 있니, 뭐가 어쨌니. 뭐 어느 순간에 뭐 생리 안 해. 걸렸나? 근데 두 번째 달 또 안 해. 아, 걸렸네. 이렇게 해서 걸렸고. 임신이 됐고. 임신이 됐고. 어느 순간에 배가 나오는데 상관없이 나는 계속 돌아다니며 장사해야 되고. 여기 와서 이해가 안 돼. 태교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래.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태교가 중요하고 나의 성격. 모든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와서 알지. 북한에서는 그런 거 몰랐고. 여기서 임신했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뭐 말, 뭐 너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출산하잖아. 그 기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별로 평양산원에 와서 출산하는 것 같은 있잖아. 우리 꿈도 못 꿔서. 나 집에 큰애 저기 북한 애도 집에서 낳았어. 집에서 그만 있다가 엄마 엄마 배 아픈데 배 아픈데. 그 딱 마침 같은 아파트에 선생이 있었어. 산부인과 선생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아침에 가서 선생이 데려온다고 하는데 선생은 올라갈게요 하는데 선생이 올라오는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궁이에다가 그 집에 있는 가위 있잖아. 가위를 아궁이에 막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거 소독했다. 엄마가 그 탯줄 자른 거야. 대박이다. 집에서 그렇게 났어. 그렇게 났는데 여기 병원 가봐. 평양산원에 온거 같지. 평양 솔직히 그냥 평양산원보다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평양, 나는 그래 TV에서만 북한에서만 봤던 그 평양산원에 와서 내가 지금 출산한 거야. 평양산원 물론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니 애 낳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라? 그렇지. 언니? 그렇지. 북한에 어디 교수가 있어? 그래, 병원에 없지. 병원 있어봐야 돈 있는 사람들이나 다 이용하지. 아, 그렇지. 이거는 무슨 완전 교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도 있잖아요, 언니. 막 말로. 힘들죠. 우리 엄마는 그래서 위대한 거야. 그래. 조금만 더 찾아. 알겠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행복한 거 있지. 나는 부모로서 제일 잘한 게 내 새끼를 이 축복받은 땅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 나는 우리 애들 낳고도 그렇고 남편 낳고도 얘기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여기 와서 얘네 둘을 이렇게 낳은 거. 이게 제일 잘한 거 같다. 그렇지. 그렇게 뿌듯하다. 그게 애들 내 새끼 보는 게. 나는 또 북한 드라마 했어. 북한에서 드라마 볼 때 뭘 봤지? 아니 그 가을동안 아이를 낳긴 거? 아이를 낳고 저기 내 옆에 없잖아. 저기 가져갔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잖아. 그걸 봐가지고 있잖아. 아이 바뀔까봐. 나는 애 낳는 순간부터 그거 신경 썼어. 내 아이 바뀌지 않는가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 선생님들 나가 씻겨주고 이렇게 들어오더만. 그 앞에 가서 기다린다. 나 지키고 있다. 내 아이가. 왜냐, 바뀔까봐 드라마처럼. 이러면 드라마가 사람을 만졌네. 그래서. 나는 그게 딱 바뀌어가지고. 갈 때마다 같이 가서 지키고 있다가 내 아이 맞네 하고 와서도 또 다시 한번 하게 해보는 거야. 야, 그러니까 가끔씩은 있잖아. 이 정신이 좀 진짜 드라마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또 들 때도 있더라니까. 이놈의 그 드라마 가을 동화가 너무 북한에 엄청난 인민 드라마였잖아요. 그래, 물론 그게 드라마라는 거를 한국에 와서 알았지만은. 근데 실제로 애기 바뀔 일이 있을까? 이제는 이런 얘기하지. 그렇지. 드라마잖아.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섭더라고. 애 바뀔까봐. 애기 저기 씻으러 나갈 때 막 연필로 저런 그런 마치 그 북한으로 마치 그러지. 그걸 막 몸에다 막 표시해 놓으려고 했어. 야,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지. 그렇지. 저는 뭐 아직 유치원도 이런 데 못 보내봤는데 어떤 걸 많이 느꼈어요? 막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너무 너네는 너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뭐 과일도 잘 안 먹고 할 때 보면 저기 어디 저 TV에서랑 나오잖아. 그 막 물도 없고 막 저기 아프리카 이런 나라 그런데 애들 보면 애들이 그 귀에 들어가겠어? 귀에 안 들어가지. 그래.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으면 보는 것만으로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실제로 공감은 안 되지. 최근에는
네, 이제는 엄마랑 북한에서 왔다는 걸 이렇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놔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냥 북한 우리 엄마 북한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점점 가면서 궁금해 엄마 북한은 어땠어? 말이 궁금해서 물어봐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지 북한은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올 수 있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엄마 어렸을 때 얘기 좀 또 해줘 북한은 궁금했고 또 뭐가 됐든 또 하나 생각을 해서 얘기해준다 북한에서 이렇게 자라 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잘 듣더라고. 그래요. 야 모든 게 천국이지. 천국은 천국 진짜 천국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라 어디 이런 쇼핑몰이 어디 북한이 어디 있어? 장마당 그냥 동네 장마당 이런 게나 있고 그 큰 쇼핑몰 들어가서 이런 카트 들고 다닐 때 진짜 그럴 때는 그런 착각을 한 적도 있었다. 어떤 그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부잣집 사모님 같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전지차이지 세상은 그래. 말을 해서 뭐해 그리고 한국하고는 30년 차이가 난다고 했어 그때 북한하고 한국이 그러니까 30년 차이 북한하고 중국은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던 저 중국도 그만큼 하면 잘 사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그렇지. 근데 우리 북한하고 한국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 난다 2000년대 초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면 와 그러면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전 보면 30년이 뭐야 이제는 50년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러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왜냐면 이제는 핸드폰 이런 자체가 아직 북한은 보급이 안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해도 몇 사람 못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거위충들만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생각해. 그냥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제 엄마가 돼서 아기도 낳고 또 열심히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또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언니처럼 사는 탈북민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다행히 초창기 우리 엄마한테 딱 돈 보낼 때 엄마가 돈을 함부로 못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낸 돈이 언니랑 오빠랑 아버지가 알면은 서로마다 장사하겠다고 그러고 그 그렇지. 돈을 함부로 이렇게 할까봐 엄마는 아예 딱 숨겼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여기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조금씩 먹는 것만 돈 쓰고 이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이지만 다행이지. 이렇게 탈북민들이 먼저 와서 열심히 해서 북한에서 벗어나서 여기 와서도 그 가족이라는 가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참 언니도 너무 대단하고 고생 진짜 많았네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이제는 이런 행복도 이제는 많이 많이 몸에 이제는 배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생각 그래. 이런 게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거 이제 좀 잊고 살아야 돼. 언니 오늘 또 먼 길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애기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 참 살다 보면은 이런 저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너무 살만하고 가치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건강하시고. 그래 나도 고마워.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유은서 언니를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